즐거움이 있는 대중음악 채널 89.1MHz KBS 쿨 FM입니다. 총재에게 여름 향기란? 청취율 조사 기간이 다가왔다는 신호? 그렇다면 SF9에게 여름 향기란? 날 춤추게 하는 것? 초여름에 청량함 가득한 스페셜 초대석 SF9과 함께해야 합니다. 오! 예요 부탁의 아이콘 쫑디의 부탁에 부탁 좀 드릴게요. 아침 대바람부터 한 걸음에 달려와준 사동, 정말 우리 사무실 동생들 사동들 셉구의 영빈주 찬이씨 어서오세요. 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인사해주세요. 네, 둘, 셋, 트윗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센세입니다. 야, 목소리가 멋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 명씩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영빈씨부터. 예. 네, 안녕하세요. SF9 영빈입니다. 반가워요. 예, 아, 좋고요. 그 다음에 주호씨. 아, 네, 안녕하세요. SF9 주호입니다. 그래요. 왜냐면 이제 찬이는 조금 느리니까. 준비를 좀 하고. 아, 네. 네, 찬이씨. 아, 네, 안녕하세요. SF9 막내 찬이입니다. 그래요. 너무 반갑습니다. 아, 진짜 최현수씨가 매일 듣는 라디오에 제 아이돌이 나오니까 뭔가 기분 오묘하다고. 김현희씨가 아침부터 얼굴 보니까 좋네. 이쁜이들. 아, 감사합니다. 찬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 매니저님 깨우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진짜 아침 7시에서 9시 우리 라디오인데 이 시간대 출연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네. 아, 저희 FM 조우종의 FM 댕진도 아이돌 출연이 처음이에요. 와, 진짜요? 예, 여러분은 최초입니다. 어, 영광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저희도 영광이고. 서로 영광이고. 그리고 우리 판타지들. 와, 그렇죠. 판타지들이 아침부터 기다리고 손 한번 흔들어 줘요. 안녕. 안녕하세요. 피곤하셨을 텐데. 예, 피곤할 텐데. 아이고. 저분들이 6시 반, 뭐 6시 그때부터 왔을 거예요. 예, 기다리고. 아이고, 피곤하겠다. 그러니까. 아, 라디오 나오면 어때요? 이게 뭐 되게 편한 모습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호 씨는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아, 이제 여름이니까. 네. 또 뭐 제목도 여름 향기고 뭐 이러니까. 네. 그냥 좀 시원하게. 뭔가 좀 터프한 느낌, 강인한 느낌 있는데. 아, 사실 저는 나름. 네. 이 원래 이미지가 세다 보니까 좀 짧게 자르면 좀 귀엽거나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지 않을까 했는데. 네. 오히려 더 강렬해지는 그런 게 있어서. 맞아요. 뭔가 액션 영화 같은 게 들어올 것 같은. 그 들어오면 이제 열심히 하죠. 그래서 진짜 멋있어졌고. 네. 그리고 영빈 씨는 머리 색깔을 바꿨죠. 네, 맞습니다. 네, 머리가 그전 색깔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황금색은 아니고. 맞아요, 그 맞아요. 약간 노란색과 황금색의 그 사이쯤. 네, 정확하십니다. 아유, 내가 다, 진짜 다 아시네요. 내가 잘 모를 줄 아는구나. 내가 진짜 다 아시네. 얘들아, 같은 회사잖아. 셉구 관심, 셉구 상사 제가 쭉 봤어요. 진짜요? 진짜 감동이다. 지금 우리 이분들이 저를, 제가 저 형이 저런 거 어떻게 알지? 지금 약간 의구심 섞인 표정으로. 그럼 다음 셉구 상사 때 같이. 아유, 저는 그럼 이사로 출연할게요. 이사로. 이사님으로 한번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빈 씨는 머리 색깔을 지금은 이제 약간 어떤 톤이죠? 오렌지 톤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는 빨간색이었는데요. 네. 색깔이 조금 빠져가지고 그 원래 색깔, 그 황금색에 좀 가깝게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색깔이 진짜 오묘해요. 지금 보니까 보라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오묘한 색깔, 예뻐요. 예. 찬이 씨, 찬이 씨, 찬이 씨는 어때요? 이렇게 아침에 이 라디오 출연하는 거. 본인 일어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사실 이렇게 아침에 저희가 라디오에 나와서
청취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되게 설레는 마음을 가득 담고 왔습니다.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지금 문자로 굉장히 반가워하시는데 스튜디오가 이렇게 밝은 곳이었구나. 그 손재희 씨가 대박 다 하시네. 혹시 판타지세요, 전서연 씨가? 와. 저는 구독자죠, 구독자. 아. 네, 그 공식 그 너튜브 구독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판타지 자격 줍니까? 당연히 주고. 느리게 가는 세상님이 SF9은 타지에서 오셨다죠? 판타지. 이런 개그 어때요? 이런 개그 어때요, 찬희씨? 예.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건 너무 심박해서. 예, 심박하죠. 환영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게 지금 제가 넘기는 속도가 실제 오는 문자 오는 속도예요. 아. 예, 지금 이분들이 다 아침에 피곤한데 어떻게 오셨어요? 영빈이 귀여워.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눈호강 좋다. 김영빈, 백주호, 강찬이 목소리, 라디오 재질, 전서연 씨. 강찬이 크크크크크 이거 뭐지? 예, 반갑다고 하시고 다들. 예. 네. 자, 지금 이제 지난주 월요일이죠. 7월 6일에 네. 우리 SF9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네. 타이틀곡이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 해. 네. 제목도 굉장히 감성적이고 제가 뮤비는 봤는데 네. 어떤 그 남성스러움이 굉장히 많이 묻어있는 그런 뮤비잖아요. 맞아요. 그 어떻게 어떤 곡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번 저희 타이틀곡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에는 네. 2020년 우리 판타지들 기억에 저희가 꽉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름 향기와 동시에 저희의 약간 청량한 느낌을 동시에 들고 온 곡입니다. 그래요. 여름의 어떤 여름 캐럴 같은 느낌 노린 거다? 아니다? 여름 뭔가 네? 여름을 네. 시원하게는 보내야 되는데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저희의 색깔을 같이 심어야 되니까 이런 네.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안에 좀 여름에도 섹시할 수 있다. 네. 이런 거를 저희만의 색깔로 좀 표현한 걸 담았죠, 이번 노래. 주호 사원, 이걸 좀 조목조목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 표현을 해줄 수 없습니까? SF9만의 여름을 담았다. 세프상사 버전을 네. 좀 한번 저희가 그래서 제가 아직 사원일 예. 뿐입니다. 좋아요. 사원일 네. 뿐이고 우리 영빈 과장은 과장인데 지금 나이가 60이잖아요. 우와. 왜요? 제가 내용을 너무 꿰고 있죠. 내가 진짜 본다니까요. 이제 됐어요? 우와, 진짜 아시네요? 진짜 알죠, 그럼. 어떻게 나왔지? 정말. 우와. 저도 몰랐어요. 너무하네. 우와, 예. 소름 돋았다. 찬희 사원 오늘도 늦게 왔고. 저는 대리예요. 예, 그러니까 대리원입니다. 좀 더 착오는 있었네요. 네. 아, 그래서 진짜 이 오호. 음악이 올여름에는 지금 보니까 차트에서도 지금 올라가고 1등도 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음악방송에서 우리 네. 판타지들 덕분에 네. 첫 1위를 또 했습니다. 아, 너무 기분 좋았겠어요, 진짜. 사실 너무 설레고 너무 기뻐서 네. 진짜로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네. 좀 민망했습니다. 민망했고 네. 아니 그때 어때요? 지금 이번에 앨범이 글로리어스로 나왔잖아요. 네, 네 맞아요. 앨범 자켓이 네. 지난번에 나왔을 때보다 조금 더 느낌이 좋습니까? 1월에 나왔을 때보다? 아무래도 판타지들의 사랑이 더욱 커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네. 사랑이 커지고 음악도 좀 좋아진 것 같고 네네. 요 음악을 작곡하신 분이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요? 그분이 저희 회사에 그분이 네. 저희가 이제 같은 회사기 때문에 맞아요. 같은 대표님 아래서 일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음악 굉장히 너무 좋고 오늘 또 왜 웃어요? 왜? 아니 그냥 예. 빨간 콩 귀엽다고 하는데 어허. 예, 이도현 씨가 네. 도현이 안녕. 그러니까 이거 보려고 일어났습니다. 김수정 씨. 수정. 자, 여러분 우리 여름 향기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들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샵8910 짧은 걸 오시면 긴건 100원 콩은 무료니까 보내주시고 영빈, 주호, 찬희 씨한테 궁금한 것도 지금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 받는 동안 저희는 예 세프 SF9의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 해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Yes.
SF9의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 해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4부 스페셜 초대석으로 SF9의 영빈, 주호, 찬희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용들 굉장히 많죠? 네. 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영빈 씨, 주호 씨 그리고 찬희 씨가 문자도 소개해주고 본인들이 여름 향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네. 예, 본인들은 여름 향기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판타지랑 소통을 했을 때 판타지가 얘기해 준 게 너무 기억에 남아서. 영빈 씨는 뭐 어떤 게요? 모기향. 모기향. 여름 향이라면 모기향이 구수하지. 네. 예, 이게 뭔가가 중독성이 있어요, 그죠? 네, 맞아요. 모기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방송할 때 좀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기향네. 그리고 예. 찬희 씨는요? 저는 나무 냄새가 좀. 아, 나무 타는 냄새 아니면 어떤? 그 약간 숲에 갔을 때. 캠프파이어. 아, 숲에서 네, 키톤치드. 약간, 네, 약간 그런 냄새가 좀 여름 향기하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다, 많이 떠오른다. 예, 여름 향기 떠오르고. 추억은 어떤 거요? 저는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이제 여름에 장마철 있으니까. 그쵸, 예. 비의 그런 냄새가 난다던가 좀 좋은 쪽의 향기라고 하면 사실 화채. 화채요? 네, 제가 화채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화채 어떻게 안주로 아니면은 다 예, 다 입맛 저는 따시시는 거예요 지금? 아, 지금 아침부터 아침 화채가 괜찮죠. 아침 화채가 맞아요. 예, 화채고 네. 그래요. 8494님이 지금 SF9을 보라로 보는 지금 이 순간 가쁜 스마트폰에서 여름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오. 예, 박수정 씨, 요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박수정 씨. 네, 박수정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여름 향기는 찰랑거리는 바다 향이죠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요. 그 밑에. 네, 7444님께서 싱그러운 풀냄새요. 맡기만 해도 초록색이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SF9은 여름 햇살에 빛나는 초록잎이에요. 꺅! 네, 그리고 이상민님께서 네. 여름 향기하면 옥수수 삶는 냄새. 옥수수 삶는 냄새. 옥수수요.
어허. 그 밑에 것도 하나 더 봐주세요. 아, 네. 그리고 또 별초롱님께서 여름 향기 하면 저는 복숭아 향이 생각나요. 복숭아 최애 과일이거든요. 상큼함 최고, 냉장고에도 복숭아 있네요. 찬이 향이죠, 찬이 향. 예, 예. 찬이 향, 찬이 향. 네, 찬이가 약간 복숭아. 그러니까 약간 꿀 복숭아 느낌이죠. 네, 맞아요. 맞아요. 상큼하죠. 달달해요, 달달. 네. 네. 아, 우리 영빈 군이 리더라서 그런지 아주 잘 추수해 주네요. 멤버들. 저는 있는 그대로 사실만. 아, 진짜로요? 네, 얘기하는 스타일이라. 아니 네. 그 영빈 군도 지금 뭐 보면은. 얼굴이 굉장히 싱그럽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주옥은 왜 이렇게 뜨뜨미지근하게? 싱그러우니까 네. 싱그러워서 저도 싱그럽고 싶어요. 저는 살짝 예. 예. 여름보단 겨울 쪽에 페이스이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저도 아까 네. 근데 약간 SF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주인공이죠. 그래서, 네 주인공이죠. 네 잘생겼어요. 오. 이번 뮤비 찍을 때 약간 다들 총 들고 막 이렇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 서부 액션은 아니고 그 무슨 액션이라고 007?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 자동차도 막 나오고 그러던데. 네네네. 예, 그거 찍을 때 힘들지 않았어요? 그게 사실 뮤비 촬영하면서 막 화약 같은 것도 터뜨렸거든요. 좀 리얼함을 살리려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처음 긴장을 좀 많이 했었어요. 긴장 많이 했고 영빈군 표정은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 그랬나요? 아 예. 다시 여러분 뮤직비디오 한번 우리 여름 향기 뮤직비디오 보시면 이분들을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강찬이 스카이캐슬 우주대사 아직까지 기억나는 거 있어요? 있다면 들려줘요. 5800님이 하셨는데요. 아 네. 저는 예. 아직까지도 약간 그 돈가스 투척이랑 대사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 돈가스 투척 그거 말고도 예. 이제 해나 아빠가 죽인 거예요. 그 대사가 그 대사 알죠 네. 알죠. 그래서 와우. 아빠한테 이제 화를 내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거 한번 보여줄래요? 그 나중에 나와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네 들어가기 전인가?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네. 예. 자 큐 하이 큐 해나 아빠가 죽인 거예요. 오야야야아 저 이거 비행기에서 많이 봤는데 진짜 비행기에서 많이 아 저도 이거 전편을 다 진짜 네. 많이 본방사수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봤거든요. 아 좋았습니다. 이번 노래 주어 랩 파트 플로우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예 오션 캐스트 코스트님이 예 랩 파트 플로우가 너무 좋다는데 네. 살짝 뭐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 뭐 그런 흐름 느낌대로 좀 빠르니까 이게 예. 되게 예. Kick drum now, feel my feeling, voice 막 거기 나야 막 지하 막에 내 기분에 따라 지금 내 챙대 뭐지? 뭐 오늘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잘하고 있어요. 나 지금 봐요. 역시 막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어요. 아, 네. 그 느낌 있다. 예. 이제 이번에 제가 네. 앨범 준비를 하고 활동을 해보면서 딱 하나 느끼고 이제 다짐한 게. 네. 다신 디브리지 랩을 하면 안 되겠다. 왜요? 왜? 이게 네. 앞에 안무를 정말 이렇게 어려운 춤이라서 예, 예.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힘이 들어서 랩이 랩, 빠른 랩을 써버리니까 이게 생각보다 괴롭더라고요. 라이브를 할 때 그렇죠, 그렇죠. 조절하기도 힘들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 다음부터는 좀 초반부에 하고 마음 편하게 춤을 춰야 그렇지, 날 수 있겠다는 저도 사실 라이브로 래퍼거든요. 저도 래퍼라서 잘 압니다. 저도 매일 랩을 하거든요. 엄청 비웃네 주호. 주호야 엄청 비웃네. 아니야 그건 반말이잖아. 주호. 주호가 많이 편해졌구나 이제 형이. 같은 한 식구니까. 알았어요. 예 그렇고 영빈 군은 자몽이 잘 지내냐고 자몽이 보고 싶다고 5430님이 사실 저도 보고 싶어요. 우리 자몽이는 제가 키우는 네, 반려견인데 예. 네 정말 우리 자몽이 잘 먹고 있어야 돼요. 곧 보러 갈게요. 그러니까 못 본 지 꽤 되는 거죠 지금. 활동하느라 네. 못 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못 봤고 네. 가서 봐야죠. 네. 김수정 씨가 컴백하고 이른 아침부터 스케줄 준비하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멤버가 아침부터 가장 텐션이 높은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예. 아무래도 인성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인성 씨? 네, 인성이가 네. 좀 그 말이 안 되는 개그를 많이 해서 멤버들한테 예. 좀 웃음을 주는 친구거든요. 아, 그래서 웃음을 주고 가장 그걸 썰렁한 친구는 누구예요? 가장 좀 이 세 명.
아, 이재명이요? 네. 아, 진짜로? 강찬이, 김영빈, 맥주? 사실 저희 세 명은 웃는 멤버예요. 웃는 멤버고? 네. 그 웃음을 주는 멤버가 있으면 아. 웃는 멤버. 아, 웃는 멤버다. 네. 아, 그랬나요? 네. 아, 인성 씨가 사실 뭐 말도 되게 많고 그렇긴 하죠. 네, 말도 잘하고 네. 똑똑합니다. 어, 똑똑하고. 네. 예. 오늘 지금 이제 또 뮤뱅 오늘 그 생방이 있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기대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1등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요. 네, 그래요. 어, 무대 의상 투표 어제 올라왔는데 그중에 제일 입고 싶은 게 있다면 김영빈 씨. 어, 영빈이? 예,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도복. 도복? 네, 도복이 있어요. 아, 어떤 무술하는 도복? 태권도 도복. 태권도 도복을 입고 네. 싶어요? 오. 판타지들이 그렇게 원해가지고 아. 한번 시원하게. 발차기도 보여주나요? 안무합니다. 안무로? 네. 오, 알겠습니다. 어허, 네. 그런 거. 그리고 주호군은요? 어, 저도 도복을 생각하긴 했는데 저는 나름 이제 그 저희가 안무는 해야 되니까 예. 어, 제 파트 때 제가 또 소싯적에 태권도를 좀 했었어. 어, 그렇죠. 태권도를 좀 해볼까 제스처로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육대에서 승마하는 거 보니까 승마도 잘하시던데 말을 타고 나온 거라. 사실 예. 저는 너무 그러고 싶은데 예, 예. 뭐 허락만 해주시면 허락해주시면 언제든지 저는 어. 데리고 오죠. 알겠습니다. 네. 예, 아, 승마 잘하시고 어 그리고 보면은 어제 어 찬이가 요즘 주말 드라마 훈남 북화 대표로 출연하고 있는데 한다다 말하는 건가요? 네, 어, 그렇죠. 한다다에서 멤버들이 대학생이었다면 무슨 과에 지원했을 궁금하다고 8974님 하셨는데 찬이 씨는 만약에 대학생 무슨 과에 지원했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어가 너무 길거든요. 약간 줄여줘. 우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어, 저는 네. 약간 기계 조립, 기계공학 뭐 이런 거. 네네. 잘 어울린다.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공대생. 네. 아 괜찮다. 어울린다. 한번 기대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세 분. 지금 이제 거의 끝난 시간이 다 됐어요. 어, 너무 빠르네요. 빠르게 끝났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이따 한번 물어보고 네. 판타지들한테도 한마디 하고 그 마무리 할게요. 어, 일단 우리 이제 막 어, 신곡으로 컴백을 했는데 우리 판타지 이렇게 많은 사랑 줘서 너무 고맙고 올해 우리 판타지랑 많은 추억 쌓으려고 준비 중이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주호군도. 어. 뭐 저희가 이제 어 무대는 항상 열심히 하고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지만 올해 마무리를 저희랑 알차게 보내드리기 위해서 어 정말 말대로 정말 열심히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제 또 선배님 라디오도 또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볼펜을 왜 들고 있는 거예요? 아 뭐 나 뭐라도 하는 척 하려고. 아 뭐라도 하는 척 해야 돼요. 예예 예, 그래요. 전형적인 사원. 예. 자 우리 찬이 씨. 아 네 오늘 라디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 여러분들께 행복을 드리는 SF9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우리 SF9이 SF9가 뭐 오늘 세 분 나왔지만 모든 네. 멤버들이 다 잘 활동하고 그리고 어, 무대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원하면서 FM 대행진이 여러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와우, 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면서 FM 대행진이 날 춤추게 해 하고 들어갈게요. 오케이. 네. 자, 한번 맞춰봐요. 자, FM 대행진이 날 춤추게 해 하고 마무리 갑니다. 5, 6, 7, 8 FM 대행진이 날 춤추게 해. 안녕히 가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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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